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30부터 200까지 육성을 하였는데요. 어, 템 수공은 50만 정도 되었고요. 아이템은 연금술사의 반지, 올테리 2%짜리, 힘 2%짜리지요. 그리고 140 스타포스를 깔끔하게 딱 맞췄죠. 하지만 지구방 이분보다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고 EPI의 반지, 실버 플러스는 6% 했고요. 벨트는 6%짜리. 무기는 31 조업에 70% 완작에 1억 얼마 주고 샀나? 1억 1000이었네. 그렇고 맥 베어스 그린 밴드 9%에 공10짜리 착감 10짜리 사용했고, 모자는 82초에 6%, 응축인 60초에 6%, 4에 15초에 힘 3%. 상해는 300만원에 팔더라고. 6에 12에 03짜리 조업이 9%짜리 도드랬고요. 화재는 6%에 05에 6에 12. 신발은 59초에 에디 공식까지 챙겼는데, 이거는 이제 발레온이나 이쪽으로 토도 가능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였고요. 장갑도 동일합니다. 토도 가능해서 판매가 가능하니까 투자를 하였고, 블랙메탈 숄더 9%짜리 샀고, 하프 이어링 21%, 증폭 오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망토 6%짜리, 그리고 하트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어, 그렇고 사냥터 메모장 하나 등장시켜. 30부터 42 골드비치, 42부터 46까지 했나? 더 했나? 46부터 60 카파드레이크. 딱 봐도 하늘 계단은 안 될 것 같아요. 60부터 60, 70까지 갱도, 70부터 80까지 사막, 잠자도 사막, 80부터 85까지 했나? 관출, 어, 85부터 103까지, 102까지인가? 3까지인가? 하프 103부터 120, 22까지 타나토스 122부터 135까지 시련을 들고, 135부터 160까지인가 커피머신 2층하고 4층, 그리고 160부터 170까지 시그너스 기사단. 어, 여기 그게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스타버스 있는데 170부터 180까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80까지 있었습니다. 180부터 190까지 황혼의 페리온, 왼쪽 끝에 맵, 위에 끝에 맵. 돼지 나오는 곳. 190부터 200까지 상하치. 요기간 2시간 걸렸지. 그렇습니다. 아, 180, 190이 빡세더라. 요기가 유난히 좀 빡세서 피곤해가지고. 아, 그렇구요. 난이도는 2킬. 어, 거의 다. 들어가면 처음에 2킬이었고 이제 좀 1킬로 바뀌는 것이지요. 어, 좀 빡세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경험치 링크가 없었다.
링크가 경험치 링크가 없어가지고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 나름 소소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유니온은 2000 정도 됐었고요. 링크 보여주고 마무리할까? 링크는 경험치 링크 같고요. 팬텀 제노, 데몬 어벤져, 아크 이렇게 네 개. 사냥 스킬은 이렇게 되고 유니온은 이제 2257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